울진군은 지난 1일 왕피천 공원 주공연장에서 제48대 손병복 울진군수의 취임식을 갖고 울진군 민선 8기의 출범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민선 8기의 김찬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45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상생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울진 군수의 소명을 받아 저 역시 울진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은 과거 연도에 연이은 태풍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와 인구의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의 침체 등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울진을 경험과 경륜의 힘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울진 군수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민선 8기는 국민 화합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울진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화합은 그 어떤 가치보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합된 힘이 우리 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편견과 갈등을 넘어서 국민 화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 모두의 군수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운정의 혁신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행정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룬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행을 해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울진 군민 여러분, 민선 8기 저 손병복은 미래를 약속하는 혁신군수, 국민을 섬기는 민생군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군수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울진 군정은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울진 군정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화합과 소통, 혁신과 창조, 포용과 성장으로 위기의 울진을 새로운 힘
희망울진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갈등과 반목을 지우고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취임식은 내외 귀빈과 울진군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참석하는 내외빈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이 아닌 주말 오후 3시에 개최하는 등 기존의 형식을 탈피했으며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왕피천 공원 야외 공연장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취임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오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충원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가진 후 사무인 수서 서명과 간부 공무원 신고, 각 실과소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울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제가 그동안에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사항을 반드시 실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신뢰에 제가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울진군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의 슬로건과 함께 실용적인 경제와 차별화된 관광, 감동을 주는 복지, 국민을 섬기는 군정 등의 군정 목표로 새롭게 출발해 운영될 예정입니다.